네, 오늘은 좀 프리한 컨텐츠 되겠습니다. 아이의 약간 재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최근에 제가 그 세바시 뭐 크리에이터 특집 같은 것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ASMR로 막 그 유튜버로 백 몇십만 회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이모티콘 작가인데 이분은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그 이모티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또 생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림 유튜버를 봤는데 이분은 원래 삼성을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그림 유튜버를 취미로 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림을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그쪽이 이제 업이 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때의 직업군과 지금 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그 살아나갈 시대의 직업군은 엄청 달라지겠구나라는 게 요즘에 막 이렇게 몸에 그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이의 사실 재능 그리고 적성, 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영상에서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인터뷰를 모신다거나 관련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재능이나 뭐 적성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찾아가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사실 그 제가 그 편견이나 약간 그 어쩌면은 이제 고리타분한 생각들이나 꼰대 같은 어떤 기질들이 저한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뭐 슬라임 같은 거를 열심히 만들고 있으면 아 저게 무슨 아이의 직업이 되겠냐, 시간 낭비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 큐브를 참 좋아해서 한동안 거의 큐브에 약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큐브만 밥도 안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 그것만 갖고도 뭐 시간을 많이 보내주니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밥 먹으면서도 밑에서 이렇게 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완전히 빠진 거죠. 그래서 저런 걸 하다가 뭐 큐브 대회를 나가고 싶다, 그걸로 뭐 자기가 신기록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한창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한 6개월쯤이나 1년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조금 소원해졌어요. 아이의 관심사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하찮은 어떤 아이가 보이는 그 깊은 관심이 우리 세대에서는 저걸로 뭔가 돈 벌어본 사람을 못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저걸 다 막아야 되나? 그리고 다른 공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국영수를 열심히 집중하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최근에 흐름들을 보고 그리고 많은 이제 유튜버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업군들이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고 코로나를 거쳐서 이제 온라인에 관계되는 수업들도 뭐 너무 원활하게 잘 되는 거를 보면서 진짜 내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고가 예를 들어서 갇혀 있으면 아이도 그 직업군으로 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만 아이가 꿈을 펼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초사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딸아이랑 아들 이렇게 기질과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제가 봤을 땐 재능이나 적성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태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좀 빠르게 한 7개월, 8개월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3살 정도 됐을 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말을 하는데 금방 그 엄마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고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이제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그 노래 같은 것들을 나오면 노래를 쉽게 배우고 좀 따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좀 관심이나 재능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손으로 뭔가 조작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손이 좀 야무진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잘 써지는구나. 그래서 좀 신기하고 그런 부분에 재능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아이가 글을 뭔가 읽고 난 다음에 파악하는 능력이나 글을 쓰는 능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후에 이제 직업군은 한참 먼 미래니까 지금 당장 어떤 걸 해서 아이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개발해주고 관심을 좀 더 기울이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뭐 책 쓰는 데도 보내주고 그리고 아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통상적으로 가는 시기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그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잘하고, 잘하니까 칭찬받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이게 구조적으로는 되게 선순환이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악기를 다루는 어떤 재능보다는 소리를 내는 재능이 좋았기 때문에 아이가 뭐 합창단 활동을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예능 쪽에 재능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됐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다. 노래를 배우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잘하지만 아주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그 미술을 하는 거는 본인이 잘하지는 않은데 아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능, 적성, 진로에 대한 약간 정의를 좀 다시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재능은 일단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거는 유전적, 환경적 관점들을 같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주와 능력이라고 보면, 적성은 해보니까 재밌어. 해보니까 재밌고 잘해. 또 그리고 무언가 내가 굉장히 잘 맞다라고 느끼는 거. 저희가 적성 검사 많이 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재능 검사는 잘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적성이라면 진로는 뭐냐? 진로는 한자로는 사실 나아갈 진, 뭐 길로자를 쓰잖아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커리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재능과 적성을 같이 아울러서 진화, 그리고 직업, 그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여가, 봉사 뭐 이런 것들,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을 다 진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돌아와서 아이가 재능은 이쪽이 더 있지만 막상 해보니까 아이의 적성은 이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살려줘서 진로를 선택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최근에 아이가 이제 좀 고학년 5, 6학년이 되면 진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아이가 진로에 대한 선택을 좀 많이 시도해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딸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그럼 가지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죠. 아이가 글을 쓰고 말을 잘하고 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변호사나 판사 이런 걸 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진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러스트레이터, 뭐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를 즐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쪽 직업, 아니면 작곡가, 그리고 가수도 좀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수 뭐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세대는 엄마랑 다르게 정말 직업 한 3개 정도는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은 막 두세 개씩 있는데 취미 활동은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다. 아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수 활동도 하면서 뭐 그림도 그리면서 뭐 딸은 자기는 글쓰기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저희 때는 한 가지 직업을 목표로 하면서 그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뭐 선생님을 썼다가 조금 지나면 나는 뭐 아나운서 되겠다 썼다 이렇게 샜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재다능한 아이의 경우에는 여러 직업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은 사람들이랑 교감하고 같이 생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성이 아주 훌륭한데, 근데 말은 어려서부터 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글을 쓰거나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데 보니까 공간지각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약간 건축 아니면은 무슨 지도 관련된 무슨 맵 관련된 어떤 일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가 이제 코딩을 배우면서 코딩에 이제 깊은 관심이 생겨서 최근에 본인이 검색하더니 엄마 화이트 해커가 있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블랙 해커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화이트 해커를 알게 됐는데, 그때 그 뉴키즈 같은 데서 그 박찬암 씨인가 나와서 뭐 세계 그 해킹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도 나왔잖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뭔가 연봉도 천정부지로 버는 분이 아닐까, 독보적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 그런 길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아이가 코딩을 조금 길게 하면서 관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전에 프랑스 무슨 에콜 40이라는 학교도 찾아보고 코딩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렇게 뭔가 조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걸 컴퓨터로 뭔가 이어서 하는 거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도 찾아보게 되지만 사실 유학에 대한 것들도 아이가 이제 대학 후에도 갈 수 있고 대학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길을 검토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어떻게 진로를 딱 이제 좀 설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의 진로도 사실 제 생각도 아이 생각도 계속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통해서 엄마가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다 보니까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국내 그쪽에 유명한 멘토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국내 해외에서 멘토를 찾아보면 그 멘토가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멘토가 쓴 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멘토의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참 좋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진로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 있죠. 그 부분에 특화된 학교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종합대학에 어떤 과를 갔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걸 좀 전문화해서 가르치는 곳들도 너무 많고 대학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학원 개념인데 학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데들도 있고 정말 이제 폭넓어졌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냥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이제 사실 볼 수 있고 트래킹이 되고 그래서 진짜 어쩌면은 아이들이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연, 멘토, 뭐 책, 그리고 학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아이에게 그 작년 언제인데 아이가 요리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리를 좀 가르쳐주면서 요리를 위한 학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 이런 학교가 유명하고 미국에는 이런 학교가 유명한데 뭐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그 요리를 이제 관련돼서 나와 있는 책 있죠. 요리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요리가 어떤 건지도 이해하고 좀 구체적으로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는 아이가 둘 다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 드는 얘기들이 아, 우리 아이는 뭐 관심이 없어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가 관심이 뭔가 있어야 내가 재능을 발견할 텐데 관심이 없으면 재능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마 초등학생이라면 분명히 여러 부분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도 그랬고 엄마가 그 관심을 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근데 이제 정말 퍼즐 하나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퍼즐 학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사고를 좀 폭넓게 확장을 해서 아, 내가 아이의 이제 꿈은 적극적으로 막 지지하기에 아, 정말 안 했으면 하는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아이의 꿈은 뭐 다양하게 변화가 되니까 아이의 관심으로부터 어떻게 깊이 있게 정보를 찾아줄 것인가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진짜 사소한 거지만 그거가 아이가 나중에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레고 전문가 보면서 그분은 세계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직업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다른 친구들이랑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직업군이 없을지언정 나중에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그냥 그쪽에서 1인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여튼 계속 키워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독려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길들을 계속 엄마가 좀 아이가 주눅들지 않게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진 거를 감사하면서 많이 지지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의 재능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진로 적성에 대해서 또 이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질 내용들인데 요 부분에 그 전문가들도 많이 모셔서 또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가 사실 이제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앞에서 이제 그 했을 때랑 뒤에 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고 아이가 이거를 쭉 하면서 발전한 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그림을 잘 원래 못 그린다고 늘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를 해보면서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림을 이제 다 완성했잖아. 뭔가 완결성을 가지고 했으니 본인이 이쪽에도 혹시 재능이 좀 더 있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가 뭔가 경험을 해서 그 어떤 것들을 해나갈 때 엄마가 잘한다 너 진짜 이거 괜찮다 라는 것들만 해줘도 아이가 스스로 발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거든.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그치만 아이가 그걸 재능으로 믿고 열심히 또 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나도 배우게 됐어.